오늘 서용훈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훈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화요일 서용훈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. 어떤 종목을 주력하시겠습니까? 네, 오늘 네 가지 종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휠라홀딩스, 세 번째 PI 첨단 소재, 네 번째 DL ENC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, 네 번째 종목은 뭐 의류주, 건설주로 잘 아시겠고 PI 첨단 소재는 계속 주목을 하시네요. 글로벌 1위 폴리이미드 기업입니다. 신성 델타테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하는 좀 여러 색깔이 섞여 있는 종목인데요. 이 가운데서 오늘 주력할 중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으로는 휠라홀딩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국내 의류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는 해외 브랜드였지만 휠라 코리아가 인수를 하면서 국내 의류 브랜드로서 편입이 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중국의 소비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국내 의류 브랜드의 매출 증가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휠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해외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 해외 판매량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속적인 영업이익 확대와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성장성으로서 가치주로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재무구조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흐름들로서 유보율 2000% 이상의 흐름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실적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이 부분들은 주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이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연기금과 투신 내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DL ENC, 지난주에 이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인데요. 대림산업이 분할 상장해서 건설주로서 좀 분리된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건설주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업황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나 공공부분에 이어서 이제 민간 부분 사업까지도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DL E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 대비 아직까지 주가에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청산가치 이하에 좀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4월 들어서 하루 거래일을 빼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매물세를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중요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신다면 그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